사무총장님, 그 위탁선거 관리 사업 관련해서요. 예산이 네. 계속 저 작년도, 재작년도 이 모두 이렇게 불용 예산으로 확정이 된 경우가 굉장히 비율이 높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예산을 매우 높게 책정해서 확보하고 있으시는 부분이 저는 좀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그 전국 공공조합장 그 도시선거에 관한 그 국고지원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 그 부분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법률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역시 예산에 올려져 있다라는 것이 저는 좀 문제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답변. 아니 살펴 의견을 네, 나중에 예, 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경찰청에 이 얘기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청장님 무기계약직 예, 관련해서 급여, 인건비 예. 계속 과소 편성돼서 예. 아니 도대체 왜 자꾸 이러는 거죠? 부족액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부족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항상 아니,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계속 예산들이 기재부를 항의를 방문을 가야 되려나. 아니 도대체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최우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경찰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어차피 나가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보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국감 때 그 성추행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매우 빠르게 그리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처리를 해주신 거는 되게 훌륭하다고 칭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징계의 결과가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기사 보셨죠? 징계 결과 박정경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니 다른 그 성추행에 관한 그런 문제가 제기된 그 임원하고 한 분은 해임하고 한 분은 정직 1개월 누가 납득할 수 있죠? 더군다나 상식적으로는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은데 이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금 모르십니까? 둘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그 당시에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기사에 다 나왔고요.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예, 얘기해 주십. 예, 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예, 순서입니다.